안녕, 짜증나, 진짜입니다. 치기, 이거 가지고만 어떨까? 아니, 여기 이거 드릴게요. 물고기는 모두 물속에서 살아요. 호수, 연못, 수족관, 심지어 비닐봉지에서도 살죠? 물만 있으면요. 우리는 봉구머리 어항에서 키워요. 금붕어는 전납갑상에 헤엄치며 다니지요? 물불 틈에 숨쉬기도 하면서 물속에 조용히 헤엄쳐 다니지요? 물고기의 몸은 물속에서 살기에 딱 맞아요. 우리의 몸은 육지에서 살기에 알맞은 것 같더라면요. 우리는 헤엄을 치지만 물고기는 우리보다 훨씬 헤엄을 잘 친답니다. 몸이 매끄러워서 헤엄치기에 아주 좋거든요. 헤엄이 훨씬 잘칠수 있어요. 공부하는 애 꼬리 지느러미로 물을 헤치고 나갈 수 있죠. 나머지 6개의 지느러미들은 몸의 균열을 갖고 방아를 바꾸거나 멈추는 데 사용하고요. 물고기의 몸은 대개 비닐로 덮여 있어요. 비닐도 헤엄을 치는데 도움을 주지요. 비닐은 기와 장처럼 걷혀 있는데 물고기의 비늘 덕분에 쉽게 물을 헤치고 헤엄쳐 다닐 수 있어요. 비늘이 감싸고 있는 투명한 점액체도 물고기는 매끄럽게 물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또 비늘과 점액은 물고기를 보호해 주어요. 물고기의 사이는 아주 약하지만 딱딱한 비늘에 쌓여있는 데이거나 위키지 지맥에 붙어 있다가 씻겨 나가죠. 이처럼 비늘과 점액은 물고기의 살을 보호해준답니다. 물고기는 헤엄칠 때 꼬리 지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다른 진화를 흔들어요. 꼭 물속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금붕어는 잘 살펴보면 밤이나 낮이나 입이 뻐근거리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마치 물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숨을 쉬지만 물속에서는 숨을 쉬지 못해요. 우리가 아가미로 숨을 쉬고 우리는 폐로 숨을 쉬어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몸속에 폐로 들어와요. 우리는 몸에 공기를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공기는 다시 내보내요. 물고기한테 우리처럼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공기 속에도 있지만 물 속에도 있어요. 공부하는 입을 벌려 물을 먹어요. 공부하가 입을 다물면 물이 아가미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은 산소를 없는 거예요. 아가미에 흘러간 물은 다시 아가미 구멍으로 빠져나와요. 금붕어가 입을 여닫는 거는 우리가 손을 드셔야 될 것과 똑같답니다.
얘는 코멧 검은 곰봉어 민폐이태 물고기가 우리처럼 먹일 것이 필요해요. 먹이를 주라고 하면 곰봉어는 꼬리를 흔든대요. 오! 졸렸어. 그리고 물을 위로 헤엄쳐 올라와 먹이를 낚아채어 꿀꺽 삼키죠. 곰봉어한테는 날마다 물고기밥을 조금씩 뿌려주면 돼요. 파리, 생선, 새우, 게, 귀리, 우스, 당근, 비타민, 갈가다 섞은 물고기 밥이 가장 좋습니다. 짠! 베이트. 냠냠 먹자. 바다나 강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항에 사는 물고기처럼 누군가 날마다 먹이를 주지 않아요. 많은 물고기가 대부분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작은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살아요. 그것보다 더큰 물고기는 게나 새우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요. 큰 물고기는 중간 크기의 물고기를 잡아먹고 중간 크기의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이것이 먹이 연쇄라고 합니다. 저 먹이 연쇄 한게 알아요. 뭐냐면, 봐봐요. 손은 풀 뜯어먹죠? 사람은 소리 먹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나무가 사람을 먹어. 물고기 병원 동물이에요. 병원 동물이 뭐지? 물의 온도에 따라 몸의 온도가 변할지요. 그래서 어항은 반드시 섭씨 18도에 22도가 되는 곳에 둬야 해요. 물고기의 온도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병온 동물. 몸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동물을 말한다. 병온 온도에 주위가 따뜻하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주위가 차가우면 몸의 온도가 내려간다. 우리는 정온 동물이에요. 정온 동물로 건강할 때는 몸의 온도가 36, 5도쯤 되죠. 주위의 공기가 뜨겁든 차갑든 우리의 몸에 늘 온도가 유치해요. 오, 꼬끝나. 정온 동물. 주위의 온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동물이 많았다. 주로의 포로로가 정온 동물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병온 동물이다. 이따금 붕어의 뽀리는 휙휙 휘둘리면 속살같이 헤엄쳐 다녀요. 어떤 때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는 항상 진화물을 움직이고 있어요. 잠을 잘 때조차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이지 못할 뿐이에요. 물고기의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눈이 뜨고 있어요. 잠을 잘 때도 눈이 뜨고 있단다. 물고기는 우리가 달릴 눈꺼풀이 필요 없고 눈물도 필요 없어요. 물이 항상 눈을 씻어주니까요. 오. 물고기가 사는 물속에는 물고기의 눈이 아플 만큼 빛이 많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환히 비치는 곳에
어항에 놓아두면 안 돼요. 빛이 너무 밝으면 공부하는데 좋지 않거든요. 물고기는 매끈한 몸과 진화머리를 빛낼 점에 아가미 덕분에 우리가 땅에서 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살아요. 금붕어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숨을 쉬고 먹고 쉬기도 하지요. 물속에서는 조용히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요. 물고기가 되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어땠어요? 그만 다음에 또 해요. 빠이빠이.